평행한 동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우리가 누누이 암기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직선은 평행하죠. 왜냐하면 x의 계수, y의 계수와 같으니까 x의 계수비하고 y의 계수비가 같으면 평행하지. 물론 상수항의 비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 그렇지? 그러면 직선이 있어요. 3x 플러스 y 이항할 게 마이너스 8은 0. 이 직선과 평행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거리는 항상 수선의 반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 거리가 루트 10이래. 그때 k값을 구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대표점을 우리가 하나 구해놓는 거야. 대표점 구할 때는 x좌표에다 0을 넣어버려. 0 넣으면 y값 얼마야? 그래서 대표점은 0,8이 되겠네. 오케이. x좌표에다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버리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3의 제곱 9, 1의 제곱 1, 루트, 절대값 0 들어가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y 대신 8, 8 마이너스 k는 이게 루트 10이 되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절대값 8 마이너스 k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그러니까 10이지. 그러니까 8 마이너스 k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몇이 되지 우리 친구들? 18. 그렇지? 그런데 k 값을 양수라고 했지, 양수.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18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뭐 별 어려움 없었죠?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대표 직선 둘 중에 하나. 뭐 이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그래서 x좌표에 0을 넣어버려. 그때 y값. 그럼 이게 대표점이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때려 박으면 돼. 됐습니까? 예. Yeah.